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자 3명이 이번 주 광주 전남을 방문합니다. 후보들은 세대교체론과 안정적 리더십, 그리고 경제와 개혁, 통합 등 저마다의 강점을 내세워 호남 공약을 펼칩니다.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. 김진표, 송영길, 이해찬 후보가 다음 달 4일 광주 전남 대의원 대회를 찾아 호남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. 민주당 내 호남 권리당원은 19만 명으로 전체의 27%, 대의원도 12%를 차지하는 만큼 호남의 여론이 전체 판세를 좌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. 50대인 송영길 후보는 세대 교체론을, 60대 이해찬, 70대 김진표 후보는 안정을 각각 내세우고 있습니다. 특히 송 후보는 통합과 소통을, 김 후보는 경제 전문가, 이 후보는 강한 리더십을 강조합니다.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이 송영길 춘기는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. 온몸을 다해서 뛰겠습니다.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켜내겠습니다.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정부 여당에 해야 될 일, 첫째도 경제, 둘째도 경제, 셋째도 경제,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. 이제 유능하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재인 정부를 뒷받침을 해야 됩니다. 저는 국무총리를 하면서 당정정 회의를 여러 번 많이 했습니다. 민주당 내 친문 주류인 김진표, 이해찬 두 명이 경쟁하게 돼 표 분산도 예상되면서 비주류인 호남 출신 송영길 후보가 박빙 승부를 펼치거나 이변을 연출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.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.